아버지 살려주세요. 야, 나 로빈 루시야. 나를 믿어. 잘하면 내가 너 사과만 맞출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발사. 세상에 믿을 놈만 없다고 그러더니 꼬까닥.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고 프렌즈 41120 캠프 활쏘기 체험이라는 제품입니다. 저번에 그 폭포 입구 이렇게 그 드래프팅하는 제품 옆에서 이제 활쏘기하는 그 제품인데요. 활쏘기 체험 세트를 통해서 활쏘기 기술을 연마라고 되어 있는데 화살이 발사되는 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기 좀 비싼 거, 아 저 넥소나 있으면 나오는구나. 이거도 있고 맞으면 쓰러지는 관역이 있고요. 뭐 쉼터 있고 그 다음에 뭐 고슴도치와 더불어 미아 미니 인형이 들어있는 114피스짜리 제품이고요. 2016년도 1월에 출시된 제품입니다. 자, 가격은 14,900원에 대형마트나 레고 홈페이지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인터넷 쇼핑몰 찾아보시면 한 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거 어떻게 나오지? 자, 뒤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쉼터, 화살 쏘는데, 그 다음에 뭐 들어가 있고요. 자, 오래간만에 프로모션 들어가 있는 제품 보네요. 3월달 거는 하나도 안 되는데, 1월달 거로 들어가 있나? 자, 프로모션은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또 이쁜 거나 우주선, 아, 이거 나오는구나. 자, 또 꽤 많이 나오네요. 자, 이거 나오고, 자, 들어가 있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쪽은 보실 거 없고, 뒤쪽은 한번 봅시다. 앞쪽에 보시면, 예, 요거는 아직 안 했고, 저번에 요거 한번 보여드렸었죠? 보여드렸는데, 그거 옆에서 이제 활쏘기 하는 거고요. 아, 세 가지 시리즈인데, 이거 너무 비싸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짝퉁은 언제나 나오려나? 자, 블럭 꺼내서,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자, 미니 피규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안데요. 자, 주근깨 입장하게 되어 있는 아름다운 소녀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위쪽 되어 있고 바지 되어 있고요. 신발에도 무늬 되어 있고 뒤쪽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머리는 고무 지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빨간 머리고. 자, 머리에다 뭐 같은 거 꽂아 주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거 소품은 안 들어 있네요. 소품 안 들어 있고. 자, 미니 피규어 들어 있고요. 자, 프렌즈에서 무기는 처음 보네요. 자, 물론 무기라기보다는 이제 석궁 연습하는 건데. 자, 위쪽에 보시면 자, 요걸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저거 뭐야? 레고 레고 스타워즈 밀레니엄 팔콘에서 처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나온 거. 자, 안쪽에다가 이렇게 블록을 껴서 주시고요. 에이, 잘못 꼈다. 자, 대충 나가라. 나가. 그렇게 말고 자, 이렇게 밀어서 블록을 껴서 주시면 되겠고요. 껴 주신 상태에서 눌러 주시면 자, 디스크 슈터랑 같은 방식으로 압력으로 나가는 방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껴서 주시면 무기 되겠고요. 석궁 들고 저쪽에서 손 들고 계세요. 그리고 자, 석궁 무기 들어가는 거 이쪽에다가 이렇게 여분의 총알들 장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이제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고슴도치 별장인 것 같은데 자, 밑에다 몇 개만 그냥 귀찮아서 껴놨고요. 자, 올라갑시다. 자, 고슴도치 무기 이렇게 아기자기한 것도 원래 좀 많이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위쪽에다가 집뚜껑 덮어줍시다. 자, 이런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한번 저 기회 되시면 설명서를 안 보고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재밌습니다. 예. 이런 거 뭐 대충 보시면 아, 이거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자, 얘 먹이 체리 같은 거 이쪽에다 하나 올려주려고 그랬는데 거부를 하네요. 자, 체리 이렇게 하나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고슴도치가 이렇게 하나 잠겨 들어가 있습니다. 프렌즈에서 종종 나오는 거죠. 이쪽에다 뭐 꽂을 수 있고 밑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다가 넣으셔서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고슴도치 작은 별장 들어가 있고요. 자, 석궁 쏘는 경기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몇 개만 길이 그냥 껴놨고요. 자, 갑시다. 자, 이렇게 껴서 주시고 과연 석궁이 맞으면 넘어진다고 그러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이쁘게 잘 넘어질지 해보도록 할까요? 자, 뭐 아주 뭐 대단한 기능이 들어가 있지는 않겠지긴 하겠지만 자, 뭐 간단하게 이용해서 어떤 그 기능을 구현했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자, 일단 연결해 주시고 자, 녹색 자, 블록 하나 껴서 주신 다음에 자, 회색 블록으로 한 칸 높여 주시고 자, 앞쪽에다가도 자, 경사 블록 하나 껴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서야 일로 와라. 자, 그 다음에 뒤쪽에다가 녹색에다가 분홍색 꽃 이렇게 두 개 연결해 주시고 자, 위쪽에다가 동그란 걸 연결하신 다음에 자, 어디 가서 동그란 판 동그랑 여기를 빼먹었구나. 자, 설명서 이렇게 껴서 주신 다음에 자, 저쪽에다가 몇 개를 지금 빼먹은 거야. 지금 뭘 하다가 저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자, 앞쪽에다가 이것도 이렇게 하나 연결해 주시고, 자, 무너지지 말라고 뒤쪽에다가 이렇게 경사블록 하나 연결해 주시고, 이쪽에다 연결됐고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분홍색 블록으로 자, 하나 이쁘게 잡아주시고, 아래쪽에다가는 자, 요걸 하나 끼워주시네요. 그리고 깃발 끼웁시다. 여기는 석궁 국방장. 석궁 국방장이란다. 석궁 경기장입니다. 자, 석궁 경기장? 그런 데도 있나? 있긴 하겠죠? 뭐, 그거 있고, 저기 어디더라? 그 경복궁 쪽 가게 되면 그 국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쏘는 데 또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화살 있잖아요. 뭐, 거기서 가끔 보면 그 한강 같은 데도 있는 것 같고, 또 거기 위험해 보여가지고, 괜히 지나가다가 맞으면은 어떡해요. 자, 또 화살도 한번 써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요렇게, 아, 요렇게 표적을 껴주시면 되는데, 요 뒤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껴있어가지고요, 밀어서 맞춰주시면, 그냥 이렇게 뒤로 떨어지는, 그렇게, 그런 정도로 들어가 있네요. 자, 난 또 뭐 큰 거 기대했네. 자, 요건 이제 사과 관용 맞추기 연습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따가 윌리엄 테 같은 거, 이거 가능한가? 안 되겠네요. 자, 머리다 끼우려고 했더니 머리 끼우진 못할 것 같고요. 자, 어디 갔어? 석궁 미아가 앞에서 가서 쏘시게 되면, 자, 발사하세요. 자, 이렇게 떨어지는 거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하네요. 자, 간단한 거 들어가 있고, 이번엔 쉼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쉼터라. 자, 어떤 간단한 쉼터일지.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따로 뭐 이렇게 피스도 많지 않고 그래서 따로 졸음 동영상은 안 보여드리고요. 요것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하시고, 저쪽에다가, 자, 이거 뭐야? 그냥 끼우는 거야?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두색 꽃. 자, 녹색 요거 하나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뭔가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으로 가네요. 다른 쪽으로 가셨어. 저거는 연결하는 부분인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빨간색 하나 껴서 주시고 녹색 가져다가 자 연결해 주신 다음에 요거를 자 위쪽에다 또 껴. 자, 위쪽에다가 하나 더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보라색 자 자주색 꽃 연결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렵니다. 무슨 풀장 같기도 하고 희한한 것도 들어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두 개가 남으셨어. 두 개 연결해 주시고 자 요것도 두 개 가져다가 자 두 개 연결해 줍시다. 자 연결해 주셔서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 두 개 껴서 주시고 요거 또 빼먹었다. 자 요것도 이쪽에다 두 개 껴서 주시고 마음이 급했네요. 석궁 연습장 하냐고. 자, 이쪽에다 하나 껴서 주시고, 양쪽에다 하나씩 규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뭐 작은 의자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모자 같은 경우에 뭐, 요런 거야, 뭐, 종종 보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양쪽으로 하늘색 블록 가져다가 양쪽으로 끼워 줍시다. 자, 이렇게 작성해 주신 다음에, 자, 의자 뒤쪽, 등받이 쪽, 그 두 개 블록 하셔서, 자, 이렇게 끼워 주셔서 등받이. 이건 무슨 헤어살롱이나 그럴 때 많이 보던 거죠? 자, 이렇게 하셔서. 자, 이렇게 앉아서 쉼터할 수 있는 부분 들어가셨어. 자, 여기 가운데다가 이렇게 끼워서 주시면 편안하게 미아가 쉴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갔습니다. 자, 세 개씩 또 끼우셔서 양쪽에다가 자, 올라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또 뭐야, 뭐 쉬는 데가 이렇게 대단해. 자, 이거는 뭐 저기 부자들 노는 석궁 놀이터 같은데요, 이거? 자, 우리 일반인도 들어가신 데를 만들어라.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위쪽에다가 자, 넓게 자, 껴서 주시고 앞쪽 뒤쪽에다가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쁘지하게 노란색 블록 가져다가 세 개를 자, 이쁘게 올려 주시고요. 자, 그리고 위쪽에다가 또 보라색 연보라색 같은 거 껴서 주시고 위쪽에는 좀 진한 보라색으로 이거 뭐야? 칸수가 안 맞았다 싶었더니 여기가 아니고 여기였구나. 자, 여기에다가 요렇게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놨으니까 이제 음료수도 준비해 드려야죠. 주인님. 음료수 제가 대령하겠습니다. 자, 음료수 이렇게 병 하나 만들어 주셔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올려 주시고요. 여기는 뭐 다른 거 먹을 거 올려 놓는 거 있는 부분 것 같고 검은 거는 뭐 조미료 통인가 같은 거 조미료 통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미아 술잔? 음료수 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데서 술 먹고 그러면 안 되겠죠. 난리 납니다. 자, 요거는 샌드위치 같은데요. 자, 노란색하고 이렇게 끼워서 두 개 들어가셨어. 자, 여기다가 샌드위치 같은 거 하나 껴서 주시면 자, 작은 쉼터에 먹을 것들 들어가 있고 뭐야, 벌써 끝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자, 다 완성이 됐는데요. 뭐 박스도 작아서 원래 작을 줄 알았지만 만들고 보니까 더 작아 보이네요. 자, 이런 식의 뭐 저기 활쏘기 체험 캠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과 마칠 수 있고 사과 관역 있고요. 그 다음에 고슴도치 굴 해가지고 고슴도치 한 마리 들어가 있고 뭐 개집 같아. 그리고 앞에다가 과일 먹을 거 있고요. 저기 사과, 그 다음에 관역, 그 다음에 깃발 있고요. 여기 뭐 쉼터 해가지고 뭐 작은 거 들어가 있어서 그냥 뭐 비치팔 그 아주 그냥 눕기 편한 저기 소파 같은 의자 들어가 있고요. 뭐 그냥 별건 없고 샌드위치나 먹을 것들 간단히 준비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누워서 쉬시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 들어가 있고, 저런 의자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그 뭐 헤어사롱이나 뭐 다양한 제품에서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쉬고 올 수 있고요. 가서 이제 석궁 쏘러 갑시다. 자, 사갑도 한번 맞춰봅시다. 준비된 사기로부터 일사로부터 발사합시다. 자, 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 프렌즈에서 무기는 처음 보는데, 요 같은 경우는 레고 스타워즈 저기 그 밀레니엄 팔콘에 들어있던 제품이죠. 자, 발사. 뿅! 오, 정확히 맞췄어. 자, 이번에 옆에 있는 관역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역은 맞으면 안에 있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손에 끼워주셔서 활쏘기 캠프 발사 준비 발사. 자, 이렇게 하시면 안이 툭 떨어지는 그런 맞추기 기능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자, 요런 총 같은 경우에는 넥소나이츠 사진 요것도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넥소나이츠 분도 요거 말고도 독특한 무기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 제품인데, 자, 하여튼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입하셔서 즐기시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뭐 크게 뭐 메리트가 있는 제품은 아니고요. 그냥 작고 귀여운 느낌인데 프로모션 하나 들어있다는 거, 그거는 좋은 것 같네요. 자, 114피스에 2016년도 1월에 출시된 캠프 활쏘기 체험이라는 제품인데요. 저기 뭐 대형마트나 레고 홈페이지 가시면 14,900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인터넷 쇼핑몰 보시면 한 만원 때 초반 11,000원인가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뭐 크기도 아담하고 작고 그런 사이즈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다 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